안녕하세요.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영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레전드 클래식인데요. 우리가 꼭 들어봐야 할 전설적인 연주가들을 알아보고요. 그들의 연주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휘자 편 첫 번째로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로 꼽히는 빌헬름 프루트뱅글러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엔 주로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바이닐이라고 부르는 동그란 검은 LP판도 집에 있었죠. 심심하면 판을 꺼내 비닐의 냄새와 함께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그 뒤 은빛 원반 CD가 나오고 시판됐을 때도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LP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자기 집에서 당시 수백만 원짜리 CD 플레이어에 기만 원짜리 CD로 카라얀의 베토벤 교향곡을 들려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잡음이 하나도 없어? 하고 놀랐죠. 지금은 리마스터링 없이는 듣기를 꺼리는 디지털 초기 시대 녹음을 그때는 참으로 경이로운 심정으로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객석, 음악동화, 레코드음악, 월간음악 같은 이런저런 음악 잡지를 읽게 됐습니다. 평론가 선생님들이 칭송에 마지 않는 지휘자 중에 프루트뱅글러라는 이름도 알게 됐고요. 고교 시절 LP로 그 유명한 195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접했습니다. 뜨거운 해석이었죠. 하지만 음질이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왠지 요란하고 정돈되지 않은 연주로 여겼었죠. 그러던 중에 프루트뱅글러를 재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CD를 통해서였죠. 독일에서 발매된 8장짜리 CD를 중고로 구한 건데요. 여기엔 유명한 1947년 베토벤 운명 교향곡과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슈만 교향곡 4번, 브람스 교향곡 1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해석 중 하나였죠. 특히 1952년 티타니아 팔라스트에서 연주한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무릎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은 뒤에도 뇌리에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내게서 흘러내리는 음악을 느끼곤 했죠. 프루트뱅글러의 브람스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중에서 1악장 운 포코 소스테누토 알레그로. 빌헬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1952년 2월 10일 베를린 티타니아 팔라스트 녹음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1악장 비렐름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머쇼 라디오 류태영의 레전드 클래식 비렐름 프로트뱅글러 편을 듣고 계십니다. 프로트뱅글러가 세상을 떠난 지 67년이 다 돼갑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프로트뱅글러의 이름이 최고의 지휘자에서 빛을 잃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들려준 음악 그 자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몰랐던 프로트뱅글러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곡들은요. 이 베토벤 교향곡 5번, 9번, 브람스 교향곡 1번, 4번, 슈베르트 교향곡 9번, 슈만 교향곡 4번 등이었죠. 이렇게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프로트뱅글러의 대표적인 음반을 듣고 거기서 흘러나온 음악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열악한 음질의 방해 공작을 넘어 펼쳐지는 유장한 드라마. 뇌리에 너무나 뚜렷하게 각인돼서 쉽사리 잊히지 않죠. 시카고 심포니 행정수석과 미국 오케스트라 연맹 CEO를 지낸 이 음악평론가 헨리 포게엘은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지휘자를 고르라면 프로트뱅글러를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헨리 포겔은 프로트뱅글러가 음악적 구조와 건축물을 꿰뚫는 명료한 이념으로 즉흥 연주와 환상성을 결합하는 센스를 보여줬다고 명쾌한 견해를 피력했는데요. 헨리 포겔은 또 이렇게 주장했죠. 프로트뱅글러의 연주는 단지 악보에 충실한 것을 넘어선다. 연주 당대와 분위기가 녹아들거나 불꽃을 튀며 갈등하는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사흘간 매일 밤 같은 곡을 연주해도 모두 다른 연주가 나온다. 그 어떤 지휘자도 프로트뱅글러만큼의 구조와 환상의 결합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의 1악장에서 여울지듯 깜빡이는 가련한 정신성의 표현이라든지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2악장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고결한 영혼의 묘사에서 프로트뱅글러를 능가할 지휘자는 찾기 힘듭니다. 이 두 악장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이 비렐름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1950년 연주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중에서 1악장 이 비렐름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1951년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중 1악장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중에서 1악장을 또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모쇼 라디오 류태영의 레전드 클래식 지휘자 편의 비렐름 프루트뱅글러 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루트뱅글러가 다른 지휘자들과 구별되는 점으로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영국의 평론가 네빌 카두스는 이 프루트뱅글러가 다른 지휘자와 구별되는 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루트뱅글러의 해석으로 연주된 곡을 들어보면 심지어 음악의 휴지부에서조차 음악적인 잔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언뜻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음악적인 침묵은 사실 그 직전 마지막 음표와 그를 따르는 다음 음표의 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이를 침묵 속에 빠뜨렸다가 거기에서 꺼냈다가 하면서 침묵을 통해 긴장을 지속시킨 지휘자가 바로 프루트뱅글러란 얘기죠. 프루트뱅글러는 그의 관현악 사운드를 근저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식으로 축조합니다. 더블 베이스와 첼로의 저현을 단단한 화성적 토대로 삼아 다양한 비브라토를 사용함으로써 화소를 분해내는 듯한 풍부한 현의 소노리티를 덧댑니다. 이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에서 엄습하는 긴장감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구조의 관현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빈필을 지휘한 1953년 빈 무직페라인잘 녹음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중에서 1악장 렌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를 비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중에서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비렐룸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비인필의 연주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유모쇼 라디오 류태영의 레전드 클래식 비렐룸 프루트뱅글러 편을 듣고 계십니다. 프루트뱅글러의 지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실제 지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헤르베르트 카라얀이나 카를로스 클라이버 같이 멋진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요, 클라이맥스에서 마치 발작하는 것처럼 허공에서 지휘봉을 떨어댑니다. 결코 정확한 비팅이나 멋진 지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음악은 무시무시하게 깊고 심오하고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이 프루트뱅글러의 지휘는요, 기본적으로 박자를 센다기보다는 멜로디의 선을 그려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생명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의 지휘는 살아있는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것은 긴장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이완과 긴장을 반복해서 심장이 뛰는 음악, 자연의 움직임과 같은 생생한 연주를 끌어냈습니다. 연주가 너무 규칙적이고 매끄러우면 기계적으로 느껴지죠. 폭포와 인공폭포의 차이는 그 불규칙성에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돌에 부딪혀서 우회하는 물의 흐름과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프루트뱅글러의 지휘가 그냥 자연의 생명력으로만 향해 나아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프루트뱅글러에게는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가 드리워져 있었죠. 템포 변환의 신비로움이라든지 작품의 영적인 본체를 찾아내는 영감과 마법이 그의 지휘에는 어른거렸습니다. 1949년 베를린필을 지휘한 브루크너 교향곡 8번에서 그 같은 점은 더욱 두드러지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비렐룸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필의 연주입니다. ¶¶
Thank you.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중에서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어요. 유모쇼 라디오 류태영의 레전드 클래식 비렐름 프루트뱅글러 편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 비렐름 프루트뱅글러는 1886년 고고학자이면서 뮌헨 대학 교수였던 아돌프 프루트뱅글러의 아들로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통 게르만 혈통을 물려받은 프루트뱅글러의 풍부한 교양은 어린 시절 교육 덕분이었죠. 훌륭한 학자나 예술가를 가정교사로 초빙해 가르침을 받는 것, 이는 당시에 유복한 독일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고학 여행 때 아들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이 비렐름 프루트뱅글러는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유적의 위대함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 학습했습니다. 획일적인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힌 적이 없었던 프루트뱅글러의 어린 시절은 다양한 철학과 예술을 아우르면서 넓은 지평을 향해 날아가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죠. 처음에는 작곡을 공부했던 프루트뱅글러는 1905년부터 브레슬라우, 뮌헨 등에서 견습지휘자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프루트뱅글러가 지휘대위에 공식 데뷔한 건 1906년 6월이었죠. 프루트뱅글러가 뮌헨 카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연주한 곡은 베토벤의 헌당식 서곡과 자작 교향곡 1번 중에서 아다지오, 메인 프로그램은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이었죠. 1911년 리벡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된 프루트뱅글러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1915년 만하임 오페라 극장 지휘자로 인정받고 1920년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됐죠. 승승장구를 거듭한 끝에 프루트뱅글러는 36살, 이때 1922년에 니키쉬에게 베를린 필과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물려받다시피 합니다. 이 프루트뱅글러의 명성은 40대가 되기 전에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925년부터 1927년까지 뉴욕 필하모닉에 초청돼서 미국에서 활동했고요. 1927년부터 30년까지는 빈필 겸 빈 국립오페라 상임지휘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로이트 음악제 총감독까지 모두 석권했죠. 이 프루트뱅글러는 명실공히 음악계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프루트뱅글러는 히틀러 통치하에 독일에서 나치의 부당한 예술 간섭에 맞섰고요. 유태계 음악가들의 도피를 도왔죠. 유태인 힌데미트가 나치 문화 행정 담당자에 의해 이 독일에서 추방당했을 때 이 프루트뱅글러는 이에 반대하면서 힌데미트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프루트뱅글러는 나치에 협조한 혐의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죠. 1947년에야 무죄 판결로 복권돼서 다시 베를린필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1952년 바이로이트 부활 연주회를 지휘했고 또 같은 해 베를린필 종신지휘자가 됐지만 1954년 사망과 함께 음악계 제왕의 대권은 카라얀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프루트뱅글러가 바그너 작품 가운데 가장 자신 있게 연주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 중에서 사랑의 죽음은 무한으로 향하는 도취적 상태의 극한을 들려줍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사랑의 죽음, 비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드 중에서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한 빈필의 연주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유머쇼 라디오 류태영의 레전드 클래식 미렐름 프루트뱅글러 편을 듣고 계십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프루트뱅글러는 모순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죠. 베를린필 첼로 수석이었던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정명화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 피아티고르스키는 프루트뱅글러가 명예의 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했다. 비겁자이면서 영웅적이었고 강하면서 약했고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박식했다. 독일적이면서 세계적이었고 음악에 있어서만은 조화가 잘 잡혀있고 대범했다고 수료했습니다. 실제로 프루트뱅글러는 젊고 승승장구하는 카라얀을 질투해서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라얀을 방해했다고 하죠. 또 멋쟁이였지만 나사가 한두 개 풀린 사람처럼 셔츠에 단추를 잘못 끼우고 리허설에 임하는 일이 많아서 단원들 웃음의 소재가 됐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슈타더는 프루트뱅글러를 세상사의 어두운 얼간이라고 불렀죠. 그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이지 못한 정치적인 술수가 얕은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그가 악마나 독사 같은 나치스와 교류했으니 이용당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토스카니니는 프루트뱅글러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말했는데요. 언뜻 얕잡아 본 표현이지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프로로서 지휘와 소통의 기술, 즉 연습의 분배라든지 악단원들의 배려를 통한 전략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죠. 마치 대학 오케스트라가 1년에 한 번뿐인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하듯이 매번 연주에 리허설에 불타오르듯 임했고요. 연습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마무리를 잘 못하고 본 연주에 임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음반 녹음에서도 부분 수정에 익숙하지 못해서 NG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연주했습니다. 사교적이지 못했고 어눌했지만 베를린필뿐만 아니라 그가 지휘하는 모든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프루트뱅글러를 마음속 깊숙이 존경했다고 하죠. 베를린필 단원의 회고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색이 달라지고 생기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프루트뱅글러가 거기 서 있었다고 하죠. 단지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진짜 지휘자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끝으로 프루트뱅글러의 연주를 들어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와 비인필의 명연이 있지만 브람스 교향곡 4번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연주는 이 프루트뱅글러와 베를린필의 1948년 연주죠. 이 곡을 들으면 갑자기 추워진 가을날 같습니다. 쓸쓸함이 엄습하는 연주죠. 자, 그러면 브람스 교향곡 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비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필의 연주 들으시면서 유모쇼 라디오 류태영의 레전드 클래식 비렐름 프루트뱅글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